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심한 듯 멋있게 출발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우리 강사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무심히 툭툭 출발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데 따라해보려고 하니까 막상 어려웠다.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겠지만 이게 고민이었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이제 누구보다 무심히 툭툭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먼저 엉덩이 안녕형 아마 이렇게 하고 계셨을 거예요. 출발을 해야 되니까 몸을 앞으로 엎어지긴 해야겠는데 다리도 벽에 닿아야겠고 상체가 숙여지니까 엉덩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가 출발하는 위치가 가슴선이니까 나도 모르게 다리를 가슴선에서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애초에 다리가 닿는 위치 자체가 높아서 엉덩이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엉덩이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물속으로 출발하세요 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속에서 잘 보니까 선생님 몸이 물에 다 들어가 있네? 그럼 나도 아예 들어가 버리자! 형으로 점프해서 쪼그려 앉은 뒤 엎어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속에서 저항이 큰 상태로 움직이니까 몸을 펴는 사이에 몸이 떠버리기 때문에 도움닫기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네! 자, 지금 출발 자세들의 공통점을 찾아봐야 돼요. 눈치채셨나요? 엉덩이 위치 좀 보세요. 엉덩이가 여기 있었는데 뒤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반복해서 볼게요. 확인되셨나요? 들어가자마자 엉덩이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뒤쪽으로 쭉 밀리죠? 자,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팔입니다. 우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려면 물을 어디로 밀어야 할까요? 맞아요. 반대로 저어야 합니다. 사실 팔도 팔인데 팔보다는 다리를 뒤쪽으로 뻗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팔의 도움 없이도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처음이라는 가정하에 연습을 해볼 건데요. 키포인트는 팔 위로 다리는 뒤로입니다. 팔 위 다 뒤, 팔 위 다 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볼게요. 점프를 뛰어서 팔은 위로 다리는 뒤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거 은근히 재밌습니다. 슝슝 계속 해보세요. 다리를 쭉 뻗어야 되기 때문에 벽에서 떨어져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쪼그리고 앉은 다음에 다리를 펴게 되면 물속에서 저항이 큰 동작을 반복하니까 쉽게 떠오르게 돼요. 근데 의외죠? 가라앉는 게 아니라 떠오른다니? 사실 처음 수영을 배우면 가라앉을까봐 걱정을 많이들 하는데 오히려 수영을 좀 배우다 보면 가라앉아야 할 때 안 가라앉아서 고민인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요. 이유는 공기 때문인데요. 숨을 가득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라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호흡을 다 빼야 점점 가라앉게 되는데요. 저는 호흡을 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게 다 가라앉은 겁니다. 심지어 호흡을 다 뱉었는데도 조금 남은 호흡으로 저렇게 떠버리죠. 그래서 가라앉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팔 위, 다 뒤를 더 연습합니다. 호흡을 뱉으면서 팔은 위로, 다리는 뒤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제 연습이 다 됐다면 우리가 출발하는 것보다 벽에 떨어져서 방금 했던 연습처럼 팔은 위로, 다리는 뒤로 쫙 펴줍니다. 다리가 안 닿죠?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시 팔 위, 다 뒤. 어? 다리가 충분히 안 닿네요? 그러면 또 가까이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알맞는 지점, 나만의 지점을 찾아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키, 다리 길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반복이 필요한 동작 같은 경우는 100단위로 연습하라고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배운 이 동작을 100번 정도 하면 이미 마스터하고도 남을 겁니다. 해보시고 몇 번 안에 성공했는지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네요. 원래 춤도 한 번 보면 잘 추는 사람 있고 아무리 쉬운 동작이라도 풀어야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연습만이 살 길, 이미지 트레이닝도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즐겁고 건강한 수영하세요. 안녕!